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인생의 어떤 시기라는 게 있고, 이렇게 뭔가 변환점이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시기를 좀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렇게 한참 쭉 자랄 때 성장기야 라고 한다거나, 무서운 사춘기 있잖아요. 사춘기, 그리고 목소리가 변할 때 변성기, 그리고 어머님들 꺾이면서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는 그때가 있죠. 그래서 사춘기랑 갱년기 이렇게 싸우면은 갱년기가 이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아버님들이 우리도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중년의 위기야. 이런 시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Spurt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확 쏟아져서 물결이나 이 물줄기가 확 쏟아져서 나오는 때 있잖아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기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쫙 뿜어져 나오면서 쭉쭉 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they are having a growth spurt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 하나를 갖는 거죠. They are having a growth spurt. They are having a growth spurt. 사춘기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기간에 뭔가 힘든 일들을 겪고 가는 하나하나 단계를 지나가는 게 보이죠? Go 가는데 뚫고 하나하나하나 가는 그림이 있다면 through입니다. Go through. 여러분 요즘에 drive through 하니까 그 through의 그림은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They are going through puberty라고 합니다. Puberty는 사춘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변하고 막 목소리가 이렇게 달라지고 뭐 요런 그 시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Puberty. 같이 해볼까요? Puberty. Puberty. They are going through puberty. They are going through puberty.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몸이 변하면서 목소리도 변할 때 우리가 변성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어 그 사실 한자어로 된요 얘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변성기가 기간이지만은 영어적인 사고 그 시점에서 보면은 그 기간이라기보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굵어지고 깊어지는 그게 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somebody's voice가 변화가 돼서 움직이는 gets deeper. Somebody's voice gets deeper. 일반적인 general 한 사실이라면 get을 써도 되지만 특정 누군가를 꼽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진행 과정이 구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their voices are getting deeper가 더잘 맞아요. Their voices are getting deeper. 그러면 이런 변성기를 겪는 사춘기 10대 아이들과 또 부딪히는 게 갱년기를 겪고 있는 어머님들. 갱년기 할 때에 그거를 겪고 있는 그림인 go through를 놓치시면 안 돼요. 갱년기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menopause, menopause. 정지에 해당하는 pause 있죠. pause. 그 pause입니다. menopause, menopause를 겪고 있으니까 I'm going through menopause. I'm going through menopause. 그러면 남성분들, 아버님들도 이렇게 어머님들처럼 어떤 중년의 위기를 겪잖아요. 이 중년의 위기는요, 영어 표현에 말 그대로 중년, 내 인생의 중간에 있는 mid life, 그리고 위기인 crisis를 그대로 씁니다. 관사, 어를 붙여서요, a midlife crisis라고 해요. midlife가 아니라 midlife입니다. a midlife crisis, a midlife crisis. He is going through a midlife crisis. He's going through a midlife crisis. He is going through a midlife crisis. 우리 한국어로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춘기의 자녀와 갱년기의 어머니, 중년을 겪고 위기를 겪고 있는 아버님이 한 집안에 있다 생각하면 이거 큰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으면 큰일,
가장 나쁜 일인 상태를 우리가 the worst case scenario라고 말을 합니다. The worst case scenario. The worst case scenario. Case scenario. 엮어서 case scenario. The worst case scenario. It's the worst case scenario. It's the worst case scenario if there are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 kids going through puberty, 그리고 엄마, 갱년기 겪고 있는, and moms going through menopause, 그리고 아버님, and dads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going through a midlife crisis. 이러면 진짜 최악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정말 이상한 커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퀴벌레 커플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ugly, 한 보기 싫은 이상한 조합이 됐을 때 그때 바로 weird combination을 써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벌써 웃기는 짬뽕에 그 그림이 있지요? 여러분, 이 weird combination의 표현도 괜찮고 the worst case scenario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런 가정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고틀이 닥칩니다. 리아와 아리가 10대가 되면은 이제 다 이런 일을 겪고 그러겠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It's the worst case scenario if there are kids going through puberty and moms going through menopause and dads going through a midlife crisis.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이자 또 알고 보면 뼈 있는 말로 많이 하는 게 갱년기인 엄마랑 사춘기인 아이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 엄마가 이긴다! 이러잖아요. 그말 한국어로 많이 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갱년기인 엄마 해서 또 moms going through menopause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시기와 시기인 menopause와 사춘기인 puberty 를 그대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Menopause가 puberty를 이기는 거죠. 이긴다 하면은 win만 나오는데요. win은요, 여러분 꼭 이기는 게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를 얻어가는 그 그림도 같이 있어서 이때는 win이 아니라 때려서 눕혔어. 그래서 그렇게 이긴 때 우리가 beat를 쓰죠. beat, beat. 그래서 menopause beats puberty. menopause Beats purity 라고 할수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시기들에 대한 명사를 살펴보면서 또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잘안 나오는 phrasal verb인 go through, 그리고 관사까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로 자주 말하는 표현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잘 써보세요. 저는 또 금방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Bye!